만났네요. 얼굴이 좋아 보여요. 박물관이 인파로 북적거려요. 이렇게 관람객이 많은 건 처음 봐요. 운영에 소질 있네요. 저 아이들이 뛰어다니면서 과자 봉지를 흘리지만 않는다면 더 좋을 텐데. 고작 몇 시간 동안 벌써 먹다만 30개 팝핑 캔디를 세 봉지나 주었답니다. 아, 안심하세요. 이번엔 도난 사건이 아니에요. 지난번에 잡은 로버트 씨 기억하세요? 처리대가 새로운 정보를 얻어서 알려드리려고 왔어요. 사회 경험이 없는 부잣집 도련님이 어떻게 문화재를 훔칠 마음을 먹었는지 전부터 의심스러웠어요. 게다가 그 사람의 지식과 경력만으로는 톱니바퀴와 지혜를 해체해서 부속품을 로봇 몸속에 숨기겠다고 생각할 수가 없죠. 결과적으로 제 의심이 맞았고 신문한 지 반나절도 안 지나서 자백을 받아냈어요. 로버트 씨의 진술에 따르면 그는 춥다리 아저씨라는 미스터리한 인물이 부추기는 바람에 박물관 전시품을 훔칠 마음을 먹었대요. 춥다리 아저씨는 박물관의 전시품 중엔 처리대가 사람의 개인 소장품을 강제로 뺏은 게 많았다고 얘기했다네요. 문화재를 사람들 손에 돌려주는 것이야말로 정의를 실현하는 거라고. 이런 엉터리 같은 이야기를 로버트 씨가 믿진 않았겠죠. 그냥 자신의 능력으로 큰 돈을 벌고 싶었을 거예요. 춥다리 아저씨는 구매자 소개뿐만 아니라 로버트 씨에게 계획도 세워주고 고문 비용은 3알만 받겠다고 했대요. 도련님 눈에는 크게 이득 보는 장사였겠죠. 못 들은 걸로 할게요. 아무튼 당신을 찾아온 건 춥다리 아저씨 때문이에요. 로버트 씨가 그러는데 춥다리 아저씨는 아주 신중하고 처리대에 대해 환히 꿰뚫고 있대요. 성 안에 조금이라도 움직임이 보이면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더라고요. 그 도련님 말이 진짜라면 안전하게 경험이 많은 민간인을 파견해서 춥다리 아저씨와 접촉하려고 해요. 그를 둥지에서 끌어낼 수 있을지도 몰라요. 맞아요. 모두가 당신이 적임자라고 생각해요. 로버트 씨 말로는 귀태 호텔의 문을 사이에 두고 춥다리 아저씨와 소통했다고 해요. 평소에 만나는 시간이 바로 지금이에요. 처리대의 마지막 부탁이라고 생각해줘요. 직접 귀태 호텔에 가서 춥다리 아저씨를 만나주지 않을래요? 움직임이 전혀 없는데? 암호를 잘못 외웠나? 너, 로버트? 재미있군. 참나, 진작 왜 이제 온 거야? 네가 처리대에게 잡혀간 줄 알았어. 좀 전까지 정말 많이 고민했다니까. 네 녀석 성격이면 잡히자마자 내 정체를 불지 않았겠어? 그럼 난 빨리 도망쳐야겠지. 어쨌든 돈은 많이 벌었으니까. 이봐, 정신 차려. 우린 기껏해야 공범이야. 알아들어? 공범! 동고동락하는 사이가 아니라고. 아, 됐어 됐어. 쓸데없는 소리는 집어치우고, 저번에 그 마이크로 필름은 얼마에 팔았어? 이런, 대충 둘러대야겠다. 터무니없는 가격은 아니어야 할 텐데. 뭐? 50만? 네 형편없는 말솜씨로 그 가격이 가능해? 아니, 너... 이 호텔엔 왜 이따위야? 아니, 문에 무슨 눈구멍도 없어! 의심하기 시작했어. 큰일이다. 다음 질문에는 신중히 대답해야 돼. 이봐, 갑자기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러는데, 전에 내가 톱니바퀴와 지혜를 해체해서 숨기라고 한 거 기억하지? 그때 네가 부속품을 몇 개로 해체했더라? 아이고, 이런 우리 귀한 손님 아니야. 이렇게 또 만났네. 우리 인연이 깊나봐. 우리의 우정이 영원한 겨울의 골짜기까지 이어지겠는걸? 에이, 어쩌겠어. 요즘 이 삼푼님이 너무 얌전히 지냈거든.
이러다가 처리대 금지 구역의 경비병에게 아침밥도 배달하겠다니까. 아, 무슨 말이라도 해봐. 너무 뻘쭘하잖아. 지금부터 내가 하는 제안에 대해 생각해봐. 내가 요즘 문화재 사업으로 돈을 좀 벌었는데 내가 번 돈의 3분의 1을 너한테 줄게. 어때? 대신 이번 일은 너그럽게 넘어가 주는 거야. 처리대에 내 얘기는 하지 말고. 날 놓쳤다고 해도 너 같은 영웅을 난처하게 만들진 않겠지. 안 그래? 어때? 3분의 1은 꽤 큰 돈이라고. 잘 생각해봐. 난 절대 귀한 손님을 섭섭하게 대하지 않아. 아니 왜 이렇게 고집불통이야? 너답지 않잖아, 자기야. 됐어! 이 삼포님의 아름다운 날들이 단골 손님 소나기에 끝장나게 됐다니! 연락할 곳 있으면 빨리 해. 매도 먼저 맞는 게 나으니까. 이럴 수가. 이렇게 도망치다니. 할 수 없지. 페라가 오길 기다리자. 저 왔어요. 용의자는 어디에 있나요? 그렇군요. 여전히 교활하네요. 이상한 수법도 잘 쓰고. 처리대를 마음껏 휘두르고 다닌 것도 이해되네요. 다들 그가 개과천선한 줄 알았대요. 하지만 저희도 교훈을 얻었어요. 다음부터는 잔소작에 절대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이번 작전은 여기까지 하죠. 이미 너무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이제 처리대 순찰팀에게 맡겨주세요. 자, 이건 제가 드리는 보답이에요. 받아주세요. 앞으로의 여정에 도움이 될 거예요. 아, 맞다. 앞으로도 역사문화박물관의 운영을 돕고 싶다면 저와 이리스 씨는 언제든지 환영이에요. 아, 그러고 보니 이리스 씨가 좀 전까지 당신을 찾고 있었어요. 먼저 박물관에 가서 그녀와 얘기해 볼래요? 안녕하세요. 덕분에 저희 역사문화박물관이 활기를 되찾았어요. 이렇게 활기찬 광경은 어릴 때 보고 처음인 것 같아요. 참,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전에 파란 머리의 남자분께서 제게 쪽지 한 장을 남기며 박물관 관리인에게 전달해달라고 부탁하시더라고요. 여기요. 내용을 안 읽어봤는데 직접 읽어보시겠어요? 누구보다 친애하는 우리 고객님, 축하해! 오늘을 꼭 기억해둬. 오늘 넌 위대한 축다리 아저씨를 거의 잡을 뻔했다고. 그나저나 박물관 운영은 어때? 내가 그 분야에서 손 좀 쓸 줄 아는데. 필요하면 내 번호로 연락해. 넌 내 친구니까 언제든지 달려올게. 아휴, 걱정 마. 난 내 일을 사랑하고 직업정신이 투철하거든. 혹시라도 내가 전시품을 건드릴 거라는 걱정은 접어둬.